자, 이탄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최근에 한국가스공사 죄송합니다. 해외 출장비 방만 집행 관련돼서 감사 결과 발표하셨죠. 네. 이제 열심히 하셨던데요. 제가 그래서 혹시 감사원은 어떻게 하고 있나 국외 출장에 대해서 좀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바로는 잘 납득이 안 되는 게 있어서 제가 좀 확인을 할게요. 작년 8월 달에 보면 인도네시아, 태국, 싱가포르 3개국 10박 12일 출장이 한건 있었어요. 중간에 태국에 들렸는데 태국에서 머문 기간이 4박 5일입니다. 근데 일정이요, 하나밖에 없어요. 4박 5일 동안. 그래서 제가 이게 뭔가 하고 출장 결과 보고서를 봤더니 이한 건이 그냥 감사위원장 면담이에요. 4박 5일 동안 태국에 머물면서 감사위원장 면담 한건 했어요. 여기에 출장 보고서에는 4시간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저 이거 4시간도 믿기지가 잘 않아요. 왜냐면 사진을 보시면 이게 면담이 뭐 수십 명하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4명하고 무슨 귀빈 식당 같은데 그냥 앉아가지고 과일하고 물 올려놓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4시간 동안 무슨 뭐 면담을 하겠어요. 뭐 집안 대소사 얘기를 다 하고 이런 것도 아니고. 너무 방만한 거 아닙니까, 이것도? 이게 좀 감사위원이 해외 출장 간 사례인 것 같은데요. 감사위원하고 감사원 직원들 같이 간 거예요. 이게 저희들이 국장하고 5급 사무관 2명, 총 4명이 갔고요. 중간에 이제 태국 이 행사에는 3명이 참석을 했는데 그 중에서. 그다음에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세요. 이제 국제 그 다른 나라 감사원 간의 어떤 교류 협력을 위해서 아니, 그러니까 할 수는 있는데, 그럴 예. 거면은 이거 뭐 4시간은 걸렸다고 치더라도, 그럼 4시간이면 충분한, 반나절이면 충분한 일정인데, 이게 태국에 4박 5일 머물 일이 아니잖아요. 태국에만 4박 5일 아마 그 일정상 글쎄요 다른 일정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없어요. 이름이 뭡니까? 감사위원 예? 자, 그 다음에 보세요. 뭐 호텔도 지금 무슨 쉐라톤 그랜드, 이게 뭐예요? 럭셔리 컬렉션 호텔? 근데 예산을요, 이 감사위원회에 해당되는 여비 규정이 있고 국장이나 5급 사무관에 해당 여비 규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 그냥 감사위원회에 맞췄어요. 원래 비용을. 출장 갈 적에 그 저기 최고 그 책임자 맞춰 가지고 우선 그렇게 여비 단가를 그렇게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하십니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네, 확인해 보세요. 왜냐면 여비 규정상 그렇게 안돼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하여간 예, 그건 뭐 자세히 설명을 그리고 아니 드리겠습니다. 있다고 하더라도 꼭 여기 럭셔리 컬렉션 호텔 이 5성급 호텔 여기 묵어야 돼요. 여기에 지금 이거 뭐 4박 5일 동안 묵으면서 이거 일정 하나 소화했는데 이 정도면 그냥 일반 국민들 보시기에는 호캉스 갔다 왔다 이렇게 얘기해도 할말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 아마 주말이 끼어가지고서는 지금 주말 그 껴도 4박 5일이라니까요. 그래서 그 일정 제가 좀 심지어 공식 비행기 일정이 타고 왔다 갔다 하는 시간까지 계산해 봤는데요. 3, 4시간밖에 안 돼요. 여기에 들어간 세금이요. 제가 태국만 뽑아내려고 그랬는데 그걸 못 뽑아내서 전체 지금 10박 12일 세금 4,278만 원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작년 11월 달에 또 페루, 멕시코, 아르헨티나 7박 10일 가셨어요. 이때 페루 4박 5일 묵었는데요. 이때도 일정이 하나예요. 출장 결과 보고서 보니까 4시간 동안 우리원 소개하고 주제 발표하셨어요. 우리원 소개 2시간. 그 다음에 상대방이 PT 2시간. 그래서 이렇게 해서 4시간인가요? 요거 하나 하려고 페루에 4박 5일 있을 일이 없잖아요. 여비 규정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다 감사위원한테 맞췄어요. 차관급으로. 그 다음, 8박 10일로 모로코, 포르투갈 갔다 오셨습니다. 이때, 모로코가 4박 5일이에요. 제가 첫날 이건 인천공항에서 출발했으니까 뺄게요. 그러면 3박 4일이잖아요. 일정이 하루에 하나씩인데요. 기가 막혀요, 이게. 일정 뭐 하셨는지 자료도 제대로 남아있는 게 없고요. 이세개 건물이요. 다 따닥따닥 붙어 있어요. 모로코 에너지 환경부, 모로코 감사원, 모로코 장비 수자원부. 그 중에 두 개는요, 걸어서 4분 거리에요. 이걸 하나하나씩 쪼개가지고 하루에 몇 시간 있었는지도 몰라요. 여기 들어간 세금이 4,700만 원이 넘어요. 이거요. 적정성 확인하셔가지고요.
저희 의원실로 보고 좀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뭐 그 저희들 뭐 이건 뭐 어떤 사례인지 제가 알겠는데요. 저기 저희들 감사위원들이 그 뭐 2년에 한 번 정도 그 저기 다른 그 감사원을 교류 방문하는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똑같이 엄정한 기준으로 적정성 판단하셔서 알려주세요. 만약에 저희가 납득이 안 가면 23년 것도 다 전수조사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